도로 자기가 만든 파일들 간, 지금 엑셀 파일들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파일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런 문서들 간의 정보 데이터를 공유를 하거나, 혹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제가 별도로 그 데이터를 가공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건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애뉴얼 바짓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카피 오브 구글 시트 sorting and filtering 여기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여기 와서 어떤 작업을 또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팀장들이 각자가 문서를 정리를 해서 요약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 팀장들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장, 부서장은 또 팀장들의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취합해서 별도의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문서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것도 양방향으로 받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import range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nnual budget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 그죠? 이 데이터를 내가 다른 문서에다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가져오려고 하는 문서가 이번에는 이 문서입니다. copy of Google Sheet라고 해서 sorting and filtering 되어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 문서에다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문서죠. 이 문서의 정보를 불러올 거예요. 불러. 그렇게 하는 명령어가 import range입니다. import 글자 수가 크게 너무 작네요. 그래서 import range 이거 펑션입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는 다른 시트의 주소를 가져와야 돼요. 주소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오느냐니까 사실 뭐다 가져와도 됩니다. 다 가져와도 되는데 요 D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부위에서부터 Edit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는 데 앞에까지 이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주소 형태였는데 요 D가 끝나는 데서부터 에디트 앞에까지입니다. 여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만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물론 스피지 마크 인용 부호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져올 문서의 주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서의 주소만 있어서 될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시트가 여러 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셋업, 익스펜스, 인컴 등등 있는데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엑스포트라고 하는 문서죠. 따라서 문서 시트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시트 이름은 export하고 시트 이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항상 느낌표를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디를 가져올 거냐는 거죠. 가져오는 것이 B1부터 해서 C12까지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B1부터 C12까지라고 해주면 되죠. 이게 포뮬러의 아규먼트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앞에 equal 기호가 붙어있겠죠? equal 기호.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다시피 처음에 이제 레퍼런스 에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나타났죠? 그러면은 현재 요 내용이 조금 전에 있던 그 문서. 이 문서에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이 양식 그러니까 포맷은 없습니다. 포맷은 깨지고 데이터만 이렇게 눌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통일시켜 놓죠. 그쪽 가져오는 게 B 쪽이니까 포맷은 없고 데이터만 이렇게 날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또 새로 추가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무슨 팀장, A 팀장이 작업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뭐,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가 자기도 로보틱스에 경기에 참가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100달러 참가비를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게 추가가 되었으면은 여기도 이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안 나타나죠. 왜냐니까 우리가 가져온 것 자체가 보시면은 이 레인지 자체가 x B1부터 해서 C12까지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C12를 넘어서게 되면 안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 row 넘버를 지워버리고 column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column B와 C에 있는 column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됐어. equal 기호를 붙여줘야겠죠? equal. 자, 엉뚱한 데 가져왔네요. 여기다가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는 치우고. 계속 제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우고. 여기다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서 B와 C를 다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한 거는 글자가 작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B에서 C까지 다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밑에 스노우 화이트가 나타났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걸 내가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추가할까요?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를 데려오겠다. 슈퍼 마리오도 이번에 제주 로보틱스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슈퍼 마리오 추가됐죠? 그러면 마찬가지 임포트 하는 곳에서도 슈퍼 마리오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향이 우리 가져오는 것 자체가 요 데이터 자체의 원 출처가 이 시트잖아요. 여기 있는 이 시트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 컨테스트, 제주 로보틱스 컨테스트 담당자의 시트이고, 그리고 이 시트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의 시트라고 한다면, 이 관리자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가를 신청받는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정리해야 하는 그런 커리큘럼,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은 여기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팀장은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컨테스트 제주 로보틱스 페스티벌 티바를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이 밑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접수하는 사람 있죠. 리셉션 하는 사람입니다. 티켓 리셉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게임 일정을 짜는 사람도 있고 게임 일정을 짜는 게임 스케줄러로도 있고 그리고 안전을 관리하는 세이프티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식 참여자의 숙식을 담당하는 라징 멤버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각각이 자신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도 역시 팀장의 시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팀장도 시트가 있습니다. 팀장은 이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가 제어하는 이 직원들 그죠? 이 직원들 각각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트의 리셉션 담당자의 시트로부터 어떤 요약 정보를 여기 시트로 임포트를 하는 거죠.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스케줄러로부터도 어떤 이 양반의 요약 보고서를 시트에 임포트를 하고 여기서도 임포트를 하고 여기서도 임포트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정보 리셉션 담당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수정했을 때 그것이 이 팀장의 시트에 반영되고
스케줄러, 일정 짜는 사람의 CTS도 어떤 데이터 변경이 있으면 여기에 반영되고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주고받고 할 필요 없이 하나의 팀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import 기능입니다.